질문과 토론의 과학. 녹색 형광 단백질이 뭘까? 2008년 노벨상 위원회는 GFP를 발견하고 이를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공로로 미 보스턴 대학의 시모무라 오사무 교수, 컬럼비아 대학 마틴 첼피 교수, 그리고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대학 로저 첸 교수 등 3명에게 노벨 화학상을 수여했습니다. 여기서 GFP는 Green Fluorescent Protein, 우리말로 녹색 형광 단백질입니다. 1962년 일본의 해양생물학자인 시모무라 오사무가 해파리의 형광물질을 연구하는 도중 처음 발견했습니다. 빛을 받으면 녹색 형광을 내는 해파리였던 거죠. 그렇다면 형광이란 뭘까요? 높은 에너지를 가진 자외선을 받아서 더 낮은 에너지의 가시광선으로 방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을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으로 변모시키는 마술인 거죠. 게다가 빛을 한 번에 다 방출하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계속적으로 방출합니다. 이를테면 낮에 받은 빛을 밤까지 계속 방출할 수 있는 거죠. 빛을 내는 특이한 단백질이라곤 하지만 일개 해파리에서 얻은 녹색 형광 단백질, GFP가 노벨상 수상감이라니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것은 바로 GFP가 갖고 있는 막강한 응용 잠재력 때문이었습니다. GFP는 과학자들에게 살아있는 생명체의 세포내 활동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GFP를 다른 생명체에 주입하면 해파리처럼 녹색의 빛을 낼 수 있기 때문이죠. 조사하고 싶은 유전자가 있다고 합시다. 먼저 그 타깃 유전자에 GFP를 암호화하는 유전자 서열을 연결합니다. 그 유전자가 발현될 때 GFP가 함께 발현해서 빛을 비추면 형광을 방출한다는 원리인 거죠. 그러면 그러한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발현된 단백질이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지 등을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GFP는 특히 독성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있다고 합시다. 암을 일으키는 특정 단백질의 유전자에 녹색 형광 단백질의 유전자를 끼워 넣어 실험용 생물체의 세포에 주입합니다. 이는 마치 암 단백질의 형광펜으로 표시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 다음 시간이 흐른 뒤 암이 얼마나 커지고 어떻게 전이되는지 등을 생물체를 해부할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빛을 비추면 암 단백질이 형광을 방출할 테니까요. 어느 과학자의 말대로 GFP는 21세기의 현미경입니다. 과학사에서 신기한 발견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어진 놀라운 예인 거죠.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아까 냄새 얘기를 많이 하셔서 다시 냄새 얘기로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극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페르몬과 속임수, 그 말벌은 왜 식물과 교미했나 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연에도 잠깐 페르몬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박 교수님, 그 페르몬이라고 하는 게 뭔지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페로몬은 주로 곤충을 대상으로 연구가 많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수킬로밖에 있는 자기의 짝짓기 상대를 찾아갈 때 후각 정보를 이용해서 가는데 그때 이제 뿜어내는 물질이 그런 종류를 페로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곤충들한테는 살아가는데 자손을 번식하는데 아주 굉장히 근본적인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주로 곤충에는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는데 저희 이제 인간 같은 포유류에서는 조금 이것이 이제 퇴화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도 그 포유류에도 이런 페로몬이 남아 있는 사례가 있나요? 예, 아까도 제가 그 위에는 일반적인 냄새, 밑에는 성적 정보 그 기관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쥐를 갖고 실험한 그 논문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성생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굉장히 성욕이 왕성한 두 쥐를 선택을 해갖고 하나는 그 병강쇠 쥐고 하나는 옥녀 쥐래서 굉장히 둘이서 좋아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그 병강쇠 쥐의 그 성적 정보를 인지하는 그 부분을 제거를 하고 넣어줬더니 옥녀 쥐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이 병강쇠제가 완전히 수도승이 돼갖고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굉장히 그 성적 정보하고 굉장히 연관이 돼 있구나 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게 북극곰 같은 경우에 허허벌판에서 단독 생활을 하거든요. 혼자 살아가잖아요. 근데 새끼도 낳고 살 수 있는 게 눈으로 봐갖고 자기
그 짝짓기 상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눈 쌓인 허허 벌판에서. 그게 뭐예요? 냄새를 맡고 멀리 있는 상대방을 찾아가갖고 교미를 해서 자기 자손을 번식을 합니다. 그것도 다 페로몬의 역할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강연에서 그 영화 향수라는 영화를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페로몬 향수라는 말도 있는 것 같은데 최 교수님 그 인간에게도 이런 페로몬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나요? 사실은 사람한테는 페로몬이라는 게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뭐 페로몬 향수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현재 뭐 사람들이 좀 팔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상품화된 것들이 있어서 재미있는 제가 기사를 본 게 있는데 이 샌프란시스코 대학교의 한 연구팀에서 이 페로몬 향수가 진짜 사람들한테 어떤 성적 흥분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80명의 남녀를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향수를 주고 2주 동안 이제 평상 생활을 하면서 이성과의 어떤 스킨십을 한번 체크했을 때 한 76% 정도가 향상됐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멘이 굉장히 특이하게 작용하는 예가 있는 걸로 들었는데 아까 그 제목이 저희 그 토론의 제목에 나온 게 그 말벌은 왜 식물과 교미했나인데 이 제목이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예, 굉장히 좀 선정적인 제목인데 이 말벌이 여러분들 아마 얼마 전에 EBS에서 방영된 그 다큐멘터리 좀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말벌이 암말벌을 찾는데 이 식물이 암말벌 모습을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영상에 나오는데 저게 꼭 암말벌의 모습같이 생김새도 그런데 이게 생긴 것만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암말벌이 만드는 페로몬을 식물이 만들어요. 그래서 막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말벌이 걔를 자기의 짝짓기 상대로 착각을 하고 찾아가서 사생결단을 하고 걔한테 매달리는 그런 아주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아주 좀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식물이 속임수를 쓰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그 페로몬을 또 활용하는 예들 이게 속임수 쓰는 예들도 많이 있지만 활용하는 예들도 있어갖고 인간이 페로몬은 그렇게 큰 분자가 아니라서 실험실에서 유기합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이거저거 섞어갖고 화학반응을 일으켜갖고 페로몬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까 식물도 만들고 동물이 곤충이 만드는 것 같이. 그런데 우리 밭을 경작하려면은 이 생산물을 많이 수확을 해야 되는데 해충들이 와서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해충을 방제하는 작업으로 페로몬을 만들어서 뿌려요. 그럼 막 얘네들이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짝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그냥 교미도 못하고 죽어서 새끼를 못 가는 거죠. 걔네들로 보면은 굉장히 좀 미안한 얘기이긴 하지만 혹은 막 뿌려갖고 유인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잡아서 없애는 그런 방법으로 농산물의 수확성을 올리는 그런 연구들도 돼 있습니다. 어떤 생물체들의 굉장히 신기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그러니까 뭐 페로몬을 이용을 하든 다른 걸 이용해서 어떤 속임수를 쓰는 건데 뭐 차 교수님도 그런 그 속임수 쓰는 예가 또 하나 있다고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네, 뭐 사실은 이 생물들 사이에서는 서로 속이고 속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속임수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자손을 번성시킨다든가 아니면은 자기가 어떤 뭐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사실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바이러스가 사실은 이런 속임수를 많이 쓰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사실 감염되기 위해서는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세포를 안쪽에 들어가서 감염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 세포라는 것은 이 이중 지질이라는 걸 갖고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세포막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래서 세포벽이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가 되지만 우리가 원하는 어떤 물질들을 커다란 물질들을 안으로 들여보내려면 굉장히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어떤 안으로 들여보내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데 바이러스가 이 우리 세포에 있는 이 수용체와 결합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 성분을 속여가지고요. 그 바이러스 막에 있는 성분을 만들어가지고 수용체, 인간의 세포 갖고 있는 수용체와 결합함으로써 이 바이러스를 우리 안으로 끌어들여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세포들한테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포가 자연적으로 바이러스를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감염이 자연적으로 되는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는 그런 속임수를 써가지고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반대로 이용하면요. 가끔 우리가 이제 어떤 새로운 약물을 만드는데 약물을 그냥 넣어가지고는 굉장히 잘 전달이 안 되거든요. 어떤 약물 전달체를 만들어가지고 잘 전달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반대로 약물 전달체를 만들 때 이런 바이러스가 했던 방법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세포에다가 약물을 또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또 그런 방법으로도 우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오늘 나오신 두 분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화학 공학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 같은 화학 기초학 하는 사람들하고 좀 다른 측면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냥 아까 뭐 말벌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바이러스 이런 거 현상을 보면 되게 재밌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어디에 쓸 수 있는지를 항상 그 생각하시는 두 분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자연에서 배우는 주제로 잡아봤던 것이 제목이 홍합하고 해파리인데요. 이게 홍합에 대한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차 교수님 강연을 듣게 될 텐데 먼저 해파리 얘기를 해볼 텐데 이제 강연을 좀 오래 듣다 보니까 약간 이제 배가 고프긴 한데 이제 해파리가 사실은 이제 저희는 이제 해파리 냉채 중국 음식에서 많이 먹는데 사실 이제 저희 아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식 먹으러 가면 항상 2인분을 먹어야 되는데 그 해파리에서 저희가 뭘 배울 수가 있죠? 해파리 아마 많은 분들이 수족관에 가가지고 이 해파리가 이렇게 건거반 데 있는데 해파리가 굉장히 이 형광을 녹색의 형광을 띠고 있는 그런 것들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해파리가 이 녹색 형광을 띠게 하는 성분이 이 녹색 형광 단백질이라는 어떤 단백질 성분이 있습니다. 그 단백질은 이 청색 계열의 자외선을 흡수해가지고 이 에너지 전달을 통해가지고 이 녹색의 형광을 띠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러한 녹색 형광 단백질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 다양한 색깔을 변화할 수 있도록 개량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의료 분야에 응용하게 활발하게 사용하게 하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해와가지고요. 2008년도에는 이 노벨 화학상까지 타게 한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이 해파리에서 이 형광 나오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긴 한데 우리가 사실 이제 빛을 내는 생명체로 또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반딧불인데 그 반딧불에서 빛이 나오는 것하고 해파리하고는 거의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좀 차이가 있나요? 해파리에서 나오는 건 형광입니다. 형광이라는 거는 원리가 뭐냐면은 자외선 우리 지금 가시광선도 있지만 여기 적외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는데 적외선하고 자외선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가시광선 가능하다 시 볼 수 있는 가시광선만 우리 눈에 보이는데 여기는 적외선 자외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광이라는 거는 자외선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높은 에너지의 빛을 받아갖고 더 낮은 에너지로 만들어서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게 형광입니다. 발광은 에너지를 가지고 빛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형광은 빛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받은 거를 되쏨으로 인해 갖고 보이게 만드는 거고 발광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게 여러분들 그 형광 시계 있잖아요. 밤에 야광 시계를 보면은 밤에 불을 껴도 환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런데 발광하는 게 아니라 형광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발산하는 게 아닌데 눈에 보이는 이유가 자외선을 받아서 그걸 보이게 만드는데 얘가 내뿜는 시간이 굉장히 늦어요. 아주 천천히. 그러니까 낮에 받았던 자외선을 불을 끈 밤에도 계속 내보내기 때문에 마치 불이 없는 빛이 없는 밤에도 빛을 내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거는 발광은 아니고 형광에 속하고 발광은 이제 반딧불 같은 게 자기가 에너지를 써서 실제로 전기불 켜는 것 같이 빛을 내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추가로 네. 예. 반딧불이나 이런 다른 어떤 어류 쪽에서도 이제 많이 그런 발광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생물 발광이라 합니다. 이 생물 발광은 기본적으로 이 효소를 사용하는 산화 반응이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형광이 발생되는 것은 어떤 빛을 바로 이용을 해서 빛을 다른 형광으로 바꾸는 거지만 이 효소적으로 산화 반응을 통해 가지고 빛을 실제적으로 생성을 시킵니다. 근데 그 빛이 우리가 보통 빛 하면은 굉장히 열이 있는데 이 생물이 만들어낸 이 빛은 찬 빛입니다. 그래서 냉광이라 부르고요. 그렇게 많은 생명체들이 이런 냉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 끝날 텐데 두 분은 그걸 이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이용을 하실 수가 있나요?
주로 이것들이 일단 뭐 형광이든 냉광이든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눈으로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미징이라든가 어떤 센서 쪽에 활용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아까 이 해파리의 형광은 우리가 세포를 보통 어떤 것들을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현상을 알아보려고 그러면 세포를 파괴하고 우리가 이제 보통 측정을 하게 되는데 세포를 파괴하지 않고 아니면 어떤 동물인 경우에 동물도 우리가 죽이지 않고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볼 수 있다는 그런 굉장히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의료 쪽에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미술 쪽에 많이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바이오테크놀로지하고 미술, 예술이 같이 이제 결합하는 융합 이런 분야를 우리가 이제 바이오아트라고 부르는데 특히 이런 형광이라든가 발광을 이용하는 것들이 최근에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여기서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토끼가 이 형광을 띄게 하도록 이 형광 단백질을 넣어가지고 유전공학적으로 이 몸에서 다 형광을 띄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술 작품이 되겠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아까 발광을 할 수 있는 미생물을 이용해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자라게 하고요. 그것들이 이제 발광이 실제적으로 되면은 예,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예, 이렇게 색깔을 빛을 띄게가지고 이제 색을 보일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바이오 아트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그 형광 단백질 발견을 해갖고 노벨상까지 받았는데 그 일본 과학자가 그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분은 이렇게 유용하게 잘 이용될지는 모른 거예요. 우리 신 교수님 같이 그냥 연구만 열심히 했는데 응용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하고 그런데 그분이 자라난 데가 태어난 데가 바닷가예요. 그래서 맨날 바닷가 가서 나가서 놀다 보니까 해파리도 있고 거의 신기하게 막 빛도 나고 그러니까 저게 뭘까? 그래갖고 이제 대학원 가고 그러면서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순전한 호기심이고 자기가 자랐던 바닷가에서 보던 거라서 그 관심 있게 연구를 했는데 그게 이렇게 가치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고 했는데 사람들이 갖다가 막 쓴 거예요. 이제 단백질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놈을 붙이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단백질하고 붙이면은 관심 있는 단백질이 어디로 가는지도 눈에 보이고 이게 많은지 적은지도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전 세계 이 바이오 단백질 연구하는 사람들이 너도 갖다 쓰고 나도 갖다 쓰고 그러니까 갑자기 중요한 응용 예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가치가 인정받아갖고 이제 노벨상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계속 연구만 하셔도요. 노벨상 계속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좀 지난 것 같긴 하니까 여기 학생들이 받는 걸로 이제 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오스 질문과 토론의 과학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